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딱 만 2년 됐네요. 2년 됐죠. 네. 엄마들이 재능이 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친한 사이기도 해서 우리 그냥 학원이나 이렇게 사교육 시키지 말고 우리끼리 방과 후에 서로 조금씩 아이들 맡아서 같이 공부도 시키고 놀이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그 기간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한 달에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같이 보고 아이들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살아가는 그 이제 성장하는 그런 거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 이웃으로 내 친구로서 이렇게 좀 사랑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애교 만드는 것도 오이도 가서 놀고 놀이동산 가는 거 영화 보는 거 가족끼리 같이 밤에 보드게임한 거? 미치게 놀았어요. 집에서는 혼자여서 심심한데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하나 다 심심하고 재밌어요.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거 뭐 옛날에 뭐 뽑기 그 달고나 만들기라든지 뭐 요즘 이렇게 많이 하는 액체 괴물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버스 타고 요즘 버스 탈 기회가 많지 않은데 버스 타고 여행한다든지 자유롭게 풀어서 아이들을 놀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수업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직장맘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적인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시간에 뭐 다른 친구들도 같이 수업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제가 못해주는 부분을 다른 어머님 품앗이로 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품앗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좋게 느껴지고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 없이 대신 이제 뭐 다른 집 부모가 없을 경우 이제 제가 돌봐주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그런 빈 공간들을 서로 채워주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 없을 때 친구랑 아는 사람이랑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서로 잘 알고 친하니까 딱딱하게 수업하는 분위기 이렇다기보다 약간 친구 집 자체를 방문할 때도 너무 즐거워하고 뭐 만약에 한 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 집 가서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논다는 생각을 하고 이 품앗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한테 배우면 우리 엄마가 친절하게 잘 알려주니까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편하게 말도 할 수 있고 별로 안 무서워요. 이제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나누는 수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거를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 알기 때문에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독서연습 지도사 과정을 밟으면서 자격증을 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함께 성장하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현재 작년에 품앗이를 시작해서 사실 아이들이 이제 시흥시에서 그 무료로 지원해주는 혜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흥시에서 하는 서울대 음악 멘토링 같은 경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글로벌 놀이터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책을 가지고 배우는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이런 활동들에 참여를 해서 정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혁아, 품앗이 활동해서 노는 거에 재미있으니까 꼭 와줘. 김범아, 품앗이는 만들기도 재밌고 놀기도 재밌고 다 재밌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 하고 했습니다.